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장에서 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만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과 열왕기상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아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바로 역대하입니다. 특히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아 정통성을 입증한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쿠데타, 요압과 시므이의 처형 등 솔로몬 왕권 초기의 갈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모세 때 지은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공식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꿈이 아닌 직접 계시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내외적인 협력을 받으며 마침내 시작됩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도 계획됩니다.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한 국내 전문 인력이 확보됩니다. 셋째,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후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답례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최고의 건축 자리를 사용하려는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정당한 거래를 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 기술자는 15만 3,600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역군 3만 명, 감독 250명의 참여로 3만 250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장소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성전 기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큰 기둥에서 작은 불집개와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만드는 이의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중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육체의 수고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땀과 수고와 정성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녹아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는 아도니람과 후람이 헌신합니다. 마침내 성전 기구들이 모두 완성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32일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루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리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 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 신이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몸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